반중민 소장님의 키워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. 반중민 소장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나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해 주셨을지, 주목하셨을지 바로 그 키워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반중민 소장님은 또 AI가 나왔습니다. AI가 성장할수록 6G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각될 거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이 뭐 전 분야, 전 산업과 업종으로 퍼져나가면서 함께 이 콜라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통신과의 관계도 뗄래야 뗄 수가 없겠죠. 자, 이 키워드 반중민 소장님, 결국에 6G도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가요? 예, 그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장기적으로. 적절하게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좀 차이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 것 네. 같습니다. 이사님이 AI 가져오셔서 저는 6G를 어쩌다 보니까 가져왔는데 이게 좀 연관점이 네. 있으니까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이제 뭐 KMW나 뭐 이노와이 와이어리스 등의 통신 장비주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. 여기서 상승한 이유는 그 설 연휴 전후에 뭐 장기 주파수 공급에 따른 로드맵이 발표될 가능성이라는 리포트가 좀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좀 견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. 사실 이 6G에 대한 이슈의 경우에는 기존에 그 지난 10일 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그 삼성 리서치 쪽에 이제 방문을 하면서 6G에 대해 관심이 좀 부각되면서 본격적으로 내용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6G에 따른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는데 결국은 이제 AI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결국 통신적인 부분들이 같이 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. 계속 좀 장기적으로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6G 그 전 세계 시장 규모에는 그 2030년까지 74억 달러, 약 한 9조 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35년까지 1,595억 달러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약 한 210조 원 정도 규모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6G에 대해서 상용화가 언제 되는지를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AI 성장이 계속 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6G에 따른 이슈는 계속 좀 부각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부에서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 2026년 때는 프리 6G에 대한 시연이 좀 나올 예정이고요. 2028년 때 상용화를 좀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시간은 좀 굉장히 걸릴 수 있다. 그렇지만은 적절한 구간에서 분할 매매 관점으로도 박스권 매매를 통해서도 접근을 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 섹터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6G 통신 관련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. 결국에는 또 인공지능과 연관되는 오늘 두 분이 또 연결되는 이슈와 이 키워드를 준비를 해주셨어요. 자, 그렇다면 6G 쪽에도 우리나라에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. 6G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? 네, 첫 번째 종목은 솔리드라는 기업이고요. 솔리드. 이 솔리드는 대표적으로 5G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굉장히 좀 조정폭이 거셌습니다. 거세면서 지금은 좀 어느 정도의 차익실현이 나와주고 있지만은 네. 오히려 지금은 좀 어느 정도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. 동사의 경우에는 그 IBM과 협업하고 있는 크립토랩의 지분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IBM의 컴퓨터에 필적할 만한 양자 컴퓨터를 좀 개발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다 보니까 동사가 기존에 좀 그 크립토랩에 지분 투자를 했던 이력이 있어서 결국은 양자 암호에 대해서도 같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6G에 따른 기대감도 좀 있지만은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기대감도 상당히 남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조정이 나왔고 오늘 좀 윗꼬리를 달기는 했지만은 오히려 적은 비중으로 좀 더 그 가져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. 오히려 5,800원대까지는 계속 좀 비중을 모아가셔도 될 것 같고 이후 추가 상승 그 추세가 전환돼서 상승했을 때는 6,900원 부근에 저항 구간이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매우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. 네. 결국은 이 구간을 잘 지키면서 매매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은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굉장히 좀 유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첫 번째 솔리드를 주셨고요. 통신 장비 6G 관련해서 한 종목 더 볼까요? 예, 두 번째 기업은 이노와이어리스고요. 이노와이어리스는 그 이동통신용 시험 장비 등을 개발 제조하는 업체인데 네. 무선망 최적화 솔루션과 빅데이터 솔루션 단말기 제조사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지난 4분기 때 좀 지난 4분기에 대한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일본의 5G 스몰셀의 수출이 4분기에 좀 집중되는 현황을 상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
있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4분기 때 좀 실적이 어느 정도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, 올해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한 300억 정도 이상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더 중장기적으로 관점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작년 한 170억 정도 이제 전망이 됐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계속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1월 중순부터 그 기관의 순매수세 유입이 굉장히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좀 일부 들어와주고 있는데 그 크게 뭐 빠졌거나 매도가 나온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업의 경우에는 좀 더 그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적은 비중으로 계속 좀 모아가셔도 그 무난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매수를 한다 하면은 오히려 지금 3만 3천 원대까지는 일단 좀 바라보시고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3만 3천 원 이상을 계단식으로만 잘 돌파를 한다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3만 5천 원까지 좀 열려 있으니까 이 점을 보고 좀 길게 가져가시는 전략이 매우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너 와이어리스까지 6G 통신 장비 관련해서 두 종목 솔리드와 이너 와이어리스를 살펴봤습니다. 최근에 뭐 연초에 6G 관련해서 한번 모멘텀 받으면서 쭉 상승을 했다가 최근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또 통신 장비 쪽이 또 오늘 시세가 좀 분출되고 있습니다. 계속 지켜봐야겠고. 자, 그렇다면 이 키워드 AI가 성장할수록 6G 이슈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살펴봐야 된다. 이 키워드를 저희가 이상엽 이사님께도 알려드렸죠. 이사님은 이 키워드를 보시고 어떤 종목을 떠올리셨나요? 네. RFHIC를 이제 떠올렸습니다. 이거 최근에 5G 통신주 관련된 장비주들이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RFHIC의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견조합니다. 뭐 급등은 없었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도 뭐 조정폭이 크지는 않았는데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. 시가총액이 5천억임에도 불구하고 네.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2분기, 3분기는 분기별 적자를 보였는데 이번 4분기에는 여전히 좀 통신 장비 쪽으로는 아직은 미진하거든요. 근데 네. 좀 이쪽이 이제 방산 쪽으로 또 이제 매출 기대감,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기대감을 시장에서도 좀 갖고 있기 때문에도 주가가 큰 변동성이 없지 않나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실적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통신 장비로도 관심 가질 수 있지만 이제 반도체도 이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. 특히나 그래서 올해는 이제 통신 장비 쪽도 그렇고 반도체 이 두 사업부를 통해서도 이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앞에서도 이제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좀 이렇게 주식이라는 게 좀 기대감으로 선반영되면서 좀 미리 움직이는 게 있기 때문에 네. 올해부터는 좀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. 작년부터 중국에서 화웨이가 우리 이제 내년부터, 그러니까 2024년 올해부터 그 이제 5G 어드밴스드 장비를 출시하겠다. 그럼 이게 세계 최초가 될 수 있거든요. 근데 화웨이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이제 차이나 유니콤도 내년에 5G 어드밴스드를 상용화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도 이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. 왜냐면은 정부가 그 6G를 2027년과 28년에 이제 투자를 계획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전에 이제 5G 어드밴스드 들을 한 2, 3년 전에 해야 되거든요. 그러면 내년이라고 봤을 때 네, 기대감은 올해 생길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정말 그동안 소외받았던 게 좀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림에서도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 이후에 좀 네트워크 사업부가 미국에서 좀 점유율 좀 상승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점도 관심 필요할 거고 12월부터 상승하고 있는데 수급을 살펴보니까 12월부터 기관이 약 160억을 매수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5천억이니까 약 한 3% 가까이를 기관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241선 우하향을 하고 있어서 거기를 돌파 못했기 때문에 241선을 반등 시 강하게 돌파하는 게 중요하고 기관 수급도 꾸준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RFHIC까지 이 6G 관련해서 통신장비 관련 종목들 그동안 많은 조정과 관심 밖에 있는 업종 섹터로 분류가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확실히 좀 달라졌습니다. 연초부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버프를 받았고요. 이러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